클랩 클랩 박수 소리 아닌가요? 클랩 클랩이 채팅을 세고 얘를 넣자. 됐어. 나는 신문에서 주택 관리업에 대한 공고를 보았다. 돈이 모자라서 난 지원하기로 했다. 아, 돈 없어서 좀 서럽다 진짜. 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왜 귀신이 자꾸 나한테 오냐고. 꽤나 으스스한 동네잖아. 돈만 왔으면 이럴 만날 일도 없는데, 그지? 왜 꼭 귀신은 돈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는가? 부익부 빈익빈. 실례합니다. 이 거리에서 집을 찾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건너뛰기 누르면 되는 건가? 아, 맞네. 화면에 숫자요? 아, 이게 없애드릴게요. 투네이션이 자꾸 이게 렉이 좀 있어서. 드렸어요. 어느 집을 찾으시죠? 막심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집을 관리하고 저를 관리하라고 저를 고용했거든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저한테 집을 봐달라고 하던데. 너가 잘 관리를 못했나 보지. 그나저나 전 마르코 보토프스키입니다. 반가워요, 마르코. 막심의 집이 어딘지 말씀해 주실래요? 어, 뭐죠? 아, 미션 감사합니다. 노비명? 물론이죠. 두 집 아래쪽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집, 가운데가 이웃인 사보의 집, 그리고 그 옆이 막심의 집이랍니다. 여기 옆에 옆옆집. 감사합니다, 마르코. 별 말씀을요. 그럼 이제 전 방금 우편으로 받은 홈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생활이 더 훨씬 쉬워지죠. 조명 온도,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거든요. 꽤 멋진 일이죠. 어, 왜 구입하기로 했나요? 이 최근 이곳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때문이기도 하죠. 주로 이오신 사보가 제 이 제품을 구입하고 극찬을 멈추지 않았던 게 이유지만요. 얘 가운데 있던 애가 홍보했구나. 설치 후 바로 휴가를 떠났어요. 감시 시스템 등이 내장되어 있다거든요.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계속 지켜보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보람있게 설치하시길 바래요. 안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워요, 마르코. 어허, 시리얼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클랩 클랩이 여기 써있네요. 근데 클랩 클랩 뭐 박수만 딱딱 치면은 뭔가 집이 관리가 되나? 이 집은 지금 저거 설치하고 지금 놀러간 거고, 이제 이 집이 내 알바하는 집. 어, 깜짝아, 씨. 집에 들어가십시오. 어, 뒷뜰에 열쇠가 있을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게임 화질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그래픽이. 그래픽이, 어, 없어. 이게 설정이 없어. 원래 이런 것 같아. 미션이 미션을 가려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화분 안에 넣어두기로 했대요. 열쇠를. 여기 있다. 풍경. 여기 있다. 정문을 열러 가야겠지? 야, 집 좋은데? 막 연못도 있고 막 마당도 있고. 이제부터 내 집처럼 쓰면 되는 거지? 후후. 90년대생 특징. 집 들어갈 때 국룰 뭐다? 따라라라라. 뚜루루루. 야, 근데 너무 어두운데? 여기도 스마트홈이야? 아, 아씨, 깜짝이야. 스마트홈이라서 불이 자동으로 켜진 거구나? 이 사람 인식하고? 똑똑하네. 얘도 설치했네? 클랩 클랩. 어, 뭐 한 십몇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집을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클랩 클랩. 냉장고 옆에 뭐 붙어있고. 저거 확인하는 것 같아. 냉장고 옆에. 야, 먹던 걸 그냥 두고 갔냐. 야, 냉장고부터. 엥? 어? 뭐야 이게. 던지기. 무슨 생고기랑 콜라밖에 없어 냉장고에.
주택 관리 서비스 고마워요. 다음은 꼭 지켜주세요. 우편함 확인. 식물에는 물 주고 쓰레기 버려주세요. 큐 버튼을 눌러 방에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일을 마치고 나면 주방의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좋아요. 오, 깜짝이야. 아, 큐가 클랩. 일단 방을 둘러보라네. 뭐 소설책인 것 같죠? How to be a mysterious killer. 어? 이게 뜻이 이게 mysterious killer가 되는 방법. 의문의 살인마가 되는 방법이라는 책인가요? 오. 빨래. 오. 창고. 2층 뭐 붙어있네. 어? 이 주인인가 보다. 어? 아 못 봤는데. 아리 회전이구나. 우클릭이 아니라 남자 둘이 사는 집인가요? 어 있다. 어허 남자 둘이네. 베개가 두 개네. 어허. 짝짝 소리에 반응하면 특정 상황에서 난감하게 했는 걸. 이게 무슨 소리니? 짝짝 소리에 반응하면 난감하다.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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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난감할 수 있지. 어? 들어가지 말라는데 이 방은? 이건 뭐 참... 참아야지. 또 남자 둘이야. 집은 뭐 그냥 평범하네. 이게? 완전 좋은데? 점... 어? 300 점프 스퀘어. 이거 뭐라 써 있는 거냐? 뭐 약간 공포 게임. 오 슛 뭐야 호러 100일. 오호 우편함을 확인하십시오. 아이디어라고 써 있는 거였어요. 아 놀래키는 300가지 방법 뭐 약간 이런 거네. 어우 추워. 잠깐만 에어컨 좀 끄자. 아씨. 아 이 사람은 근데 자동화 시스템까지 다 설치하고 왜 날 왜 부른 거야? 옆집은 자동화 시스템 맡기고 그냥 놀 여행 갔는데 왜 이 집은 자동화 시스템 다 설치해놓고서 왜 알바생까지 하는 거지? 아 얘가 실종된 사람인가 보네. 캠 칼 잭슨. 어? 잠깐만. 집 관리 대행 서비스 직원이었음? 어? 꼭 공포소설 초반부 같네? 정말 공포소설 초반부 같아. 박수 쳐주지. 식물의 사랑을 잔뜩 주러 가볼까? 한번 내 사랑을 한번 꺼내볼까? 차고에서 물 뿌리게. 여기였나? 오 쓰레기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야 불 다 켜고 문 다 열어놨다. 한 개나 무섭다.
물 위에 앉아줄까요? 오케이, 하나 또. 아, 여기 게이지가 있었네. 3개. 그래픽 원래 이래요, 이거. 무한이야. 응? 잘못 들었나? 주방에서 쓰레기를 가져오십시오. 요거? 얘네들 멈춰! 아, 누구, 아, 깜짝 놀랐잖아요! 연방수사국 리스트 오리노 요원이요, 몇 가지만 묻겠소. 아씨, 뭐요? 이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오. 실종의 이상한 현상들 조사 중에 있다오. 그, 낮에 오시지, 밤에 오세요! 쓰레기 버리는 중이잖아요. 정말이요? 이 동네에는 눈이 보이지 않,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것을. 예, 100% 완전히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고요. 알겠소. 하지만 주위를 잘 경계하도록 하시오.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 초인종은 어따 팔아먹었냐, 씨. 첫단 조사가 아니라 있어. 아우, 진짜. 내 포에 맞아, 얘? 새끼 씨. 이게 되네! 어떡하지? 오! 앗! 호호. 여기 몰랐어요? 호호! 쓰레기가 두 개가 됐다. 야! 훗! 농구공 생겼다. FBI공. 까밍! 여기 들어있는 건 뭘까? 뼈가 좀 큰데? 뭐지, 이거는? 알파노! 나도 죽이면 돼. 방금 내 실력 봤지? 왠지 얘가 전에 일하던 사람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에라 모르겠다. 이거면 되지 뭐.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십시오. 죽을래? 안 되겠다. 요원님 같이 가요. 아니 우리 같이 갑시다. 날 지켜주세요. 냉장고에 있던 고기 사람이? 아 그러네. 잠깐만, 여기 뼈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위층빵? 어? 없어 없어. 아, 어, 콜라도 먹었네? 일단, 요원님 먼저. 아이씨, 요원님 나 무서워요. 요원님, 같이 가요.
요원님 여기서 일단 주무시고 계세요. 어? 경고문 떼졌다. 광고 나오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요원님 같이 가자. 어, 요원님 왜요? 나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어? 요원님 너무 겁쟁이 아니야? 아이씨. 피자도 없어졌어. 위층의 침대로 가서 시리얼을 두십시오. 요원 슛! 진짜 개념 없다. 남의 집 침대에서 시리얼을 말아먹네. 쌉 개념 없네. 요원님이랑 한 침대? 오. 에잇. 오늘은 우리만의 침대야. 잠깐 사진은 덮어두자고. 요원님 나 오늘 좀 추워요. 뭐 자는 거야? 어? 저 자는 거였구나. 나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건 줄 알았어. 요원! 요원님! 요원님! 방금 뭐야? 방금 뭐 살짝 보였는데? 아, 요원 없어졌어. 아, 사진도 원상 복구 됐는데? 아, 진짜 의식이 생겼다. 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지 내가? 이건 비명 아니지. 어? 와! 어우, 삼켰다. 어? 야! 아, 너 뭔데? 아저씨! 누구세요? 로버 더키? 오씨. 뭐지?
후! 안 돼! 진짜 척추 교정을 당했습니다. 이거 와줘? 번역 이거 와줘? 아 진짜 뭐 치료사였어? 아니 좋은 거 아닌가? 허리 한번 핍시다 여러분.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왜 안 일어나? 아 여기서다 이제. 미리 열어놔야지. 여기 보고 짝짝. 나 이제 내려갈래. 이번엔 둘. 아니 이런 세상에. 일단 불 다 켤 거야. 일단 불 다 켜. 뒷문 당연히 잠가놨겠죠. 열리지도 않아. 여기도 켜볼까? 지금부터 비명 7번 이하로 클리어? 슥 여기 봤다가 뒤로 돌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긴가? 어딨냐? 아이 어디 가야 되지? 아까서 어떻게 했지? 얘를 만져야 되나? 또 있네. 아니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데 이걸? 도망갈 데가 없잖아. 어! 어디 창문! 창문이 안 녹이냐고! 창문이 안 녹이가 아니잖아! 어디 창문 말하는 거야? 나 이제 왔네 이거? 문 옆에요? 현관문 말하는 거야? 문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어디 창문 어디 문 말하는 거야? 1층 문이요? 박수 엄청 많이 쳤네 진짜.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세요. 야 이거 안 일어나. 이거 버그 같은데? 야 뭐야 이거. 왔다. 흰색 소리 있었다고요? 아 못 봤어. 여기 보고 밖에 보고 킨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거 보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뒤돌아서 보고 불을 한 다음에 날리고 여기서 보고 어디 창문을 뛰어넘으십시오. 아 이거 됐다.
오! 박수! 얘네 집으로 가자, 얘네 집. 얘네 집에 귀신 붙이자. 어?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박수. 저기 먼저 갔나 보다. 나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렸다. 마르코 죽었나 본데? 당국은 수사 중 마르코의 집에서 죽은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막심의 유해는 집 밖 쓰레기 봉지에 발견되었다. 막심이 누구지? 막심이 내가 죽인 앤가? 이웃집 사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되었다. 그 유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면 막심 그 집주인 말하는 거였나? 다 죽었네? 벽에 섬뜩한 긁힌 자국과 다의 무시무시한 증언에 불구하고 괴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네, 요원도 제가 죽였어요. 요원님도 제가 죽이는 거 봤어요. 끝이야? 갑자기 기습 유튜브 홍보하는데? 7번이면은 굉장히 혜자였는데요? 7번까지 안 비명 지른 것 같은데? 한 2번 질렀나? 아, 예, 이렇게 해서 미션 성공 제가 누르겠습니다. 누르셨네요. 한 번에 클리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클리어하지? 말이 되나? 나 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번인가? 와, 똘키님 비명 들어서 오늘 꿀잠 자겠네요. 개끔찍하네, 진짜. 최대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못 참았다. 뒤돌았는데 갑자기 거인 나타나서. 거기 못 참았다.